안녕하세요, 모베러 여러분. 11월 업데이트 패치노트 미리 보기로 찾아온 CM 양념 치킨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역대급 11월 대규모 업데이트. 정말 진짜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1월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신 모든 모베러 여러분께 미스터리 상자 교환권 2장을 드립니다. 무료 상자 교환권을 획득할 기회, 누구보다 빠른 업데이트 아시죠? 2033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 메트로 엑소더스를 아시나요? 엄청난 세계관을 자랑하는 메트로 엑소더스가 11월 10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찾아옵니다. 콜라보 기념 신규 모드 메트로 로얄 모드는 로비에 터널 모양이 있구나 모드 선택장에 메트로 로얄 메뉴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메트로 로얄의 시스템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사히 시간 내 복귀하면 전투 중 몸에 지닌 아이템을 모두 로비 내 창고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아이템은 장착해서 다음 전투 시 사용하거나 메트로 로얄 전용 상점인 암시장에 판매하여 메트로 캐시를 획득할 수 있어요. 아이템은 품질 구분이 있어 성능과 가격이 다르고 열화상 스코프, 사레벨 이상의 헬멧, 유탄 발사총기, 탐측지뢰, 무음에어 라이플, 방어구 부착물 같은 모두 전용 아이템도 존재합니다. 메트로 캐시를 모아 좋은 아이템을 구비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하지만 전투 중 가지고 있는 물자는 전투 중 사망하거나 복귀 카운트다운 내 무사히 복귀하지 못하면 안전상자에 넣어놓은 아이템 외에는 전부 잃게 되는 점 주의하세요. 랭킹에 킬과 수익 분야가 있을 정도로 이 경제 시스템은 특별합니다. 총 3개의 맵으로 구성되는 메트로 로얄 모드는 명성 레벨에 따라 잠겨진 맵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기본 모드는 물자 획득이 주목적이라면 물자 약탈이 목적인 잠입 모드도 있어요. 한 번에 12에서 16명이 참여하는 맵에는 모두 로비로 돌아올 수 있는 랜덤의 복귀 지점 두 군데와 다수의 지하 입구, 일부 지하 갱도를 잇는 궤도차가 있습니다. 두 명의 보스도 등장하는데요. 보스 처치 시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메트로 로얄 모드는 점점 성장하는 재미가 있는 모드입니다. 나의 무기들을 고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명성 레벨을 올릴 수 있고요. 특성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면 포인트만큼 원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키우고 싶은 능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호감 미션을 달성하거나 지휘소 캐릭터들의 호감도 레벨을 올리면 지휘소에서 더 많은 메트로 엑소더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게 준비된 성장 보상과 미션들, 복귀까지 빼고 뺏기는 짜릿한 생존 방식. 메트로 엑소더스 콜라보 기념 특별 모드 메트로 로얄에서 모바일 배그 속 또 다른 지하 세계를 체험하세요. 11월 17일 에란게리 지하철이 생깁니다. 실제로 다른 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요. 메트로 엑소더스 콜라보 테마로 기간 한정 에란게리 추가되는 에란겔 메트로 모드는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접속하면 입장할 수 있는데요. 미니맵 곳곳에 알파벳과 숫자가 표시된 지하철역들이 표시됩니다. 허름해 보이는 역 지하로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이 있고 올라타면 지하철이 이동합니다. 지하철은 같은 알파벳을 가진 다른 역으로 한 개 역시 순식간에 이동하는데요. 에란겔 메트로 모드에는 방사선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동한 역이 방사선 구역에 있다면 빠져나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일부 역에는 고급 아이템이 잔뜩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거기에다 지하 역사 안에는 뮤탄트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여관이나 지하철에서 얻는 화학물질 같은 아이템은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으니 잘 챙겨두세요. 에란겔에서 타보는 지하철, 그 색다른 체험을 놓치지 마세요. 무기 투척 기능을 기다리던 모베러 소리질러. 모바일에서도 근접 무기 던지기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제 프라이팬, 바루, 마체테, 나스로도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접 무기를 들었을 때 화면에 공격, 투척, 전환 버튼을 눌러 근접 무기를 휘두를지 던질지 전환할 수 있어요. 공격 버튼을 누른 채로 궤적과 사거리를 확인하여 던져보세요. 근접 무기는 하나니까 던지면 끝이라고요? 던지거나 떨어진 무기는 다시 주워 사용할 수 있고 근접 무기도 여러 개를 휘두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데미지는 무기마다 다르고요. 생각보다 높은 피해량을 줄 수 있어요. 이제 떨어진 낫도 다시 보세요. 보다 전략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웨이포인트 기능이 추가됩니다. 미니맵을 확대한 상태에서 단일 마커 표시 버튼을 눌러 웨이포인트로 전환하면 총 5개의 포인트를 표시할 수 있고 각 포인트가 연결되어 경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지우거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팀원과 플레이 시 조금 더 세밀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동할 경로, 적의 경로 등을 쉽게 전달하세요. 신규 아이템 스파이크 트랩이 클래식 모드에 추가됩니다.
투척 아이템의 한 종류인 스파이크 트랩을 원하는 방향으로 길게 던져 설치하면 그 위로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트랩은 차량에만 작동하고 한번 설치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요. 차량의 바퀴를 터뜨린 스파이크 트랩은 사라지니까 참고하세요. 다리 같은 적의 차량 동선에 설치하면 바퀴가 터져 혼란스러운 적을 제압하기 좋겠죠? 이제 근접 무기도 투척 아이템으로 분류되어 가방 용량에 포함되고 여러 개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설정, 기본, 빠른 투척 기능을 활성화하면 원하는 투척물을 빠르게 선택하여 장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원활한 모바일 플레이를 위한 미니맵 사운드 표시. 이제 투척물의 폭발 사운드는 폭발물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총기 사운드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플레이어도 현재 장착한 무기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 차량에 내려도 바로 사용하던 무기를 쓸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버기 차량의 뒷바퀴 미끄러짐이 소폭 개선됩니다. 일부 해상도에서 2배율, 3배율 크로스 헤어 컬러가 개선됩니다. 연막탄의 발동 시간이 소폭 빨라집니다. 연막 속에서 1인칭으로 보여지는 시야는 3인칭과 비슷한 수준으로 탁해집니다. 수류탄의 연속 투척 간격이 빨라지고 폭발 이펙트가 개선되며 데미지는 소폭 줄어듭니다. 성광탄은 발동 시간이 더 빨라지고 폭발 이펙트가 개선되며 영향 범위가 확장되어 화염병은 데미지가 상향되고 화염의 범위도 확장됩니다. 이제 운전도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차량 설정 시 세 가지 조작 모드에 각각 버튼 위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이 추가됩니다. 이제 내 손에 편하게 차량 조작 버튼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여러분의 화려한 운전 실력을 모베에서 뽐내보세요. 턴수, 친구들의 키배치 감도를 따라하고 싶은데 일일이 조절하기 너무 힘들었다고요? 이제 키배치 감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현재 나의 키배치 감도 코드를 쉽게 복사할 수 있고 복사한 친구의 키배치나 감도 코드를 붙여넣어 간단히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키배치와 감도는 기계의 해상도와 플레이어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이제 커스텀으로 키배치할 때 투명도가 0%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이제 로비 배경화면 같이 로비 배경음악도 창고에서 골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산옥맵의 파라다이스 특정 지역 지하 이슈가 해결됩니다. 물리적인 충돌 시 일부 상황에서 벽을 뚫는 이슈가 개선됩니다. 11월 17일 불법 프로그램 보안 강화를 위해 게스트 계정끼리의 매칭 기능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보안을 위한 시스템을 확대하여 핵감지 효율성을 높이고 핵 사용을 통한 버스 태우기 등 악의적인 플레이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더 다양한 핵과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보안이 강화됩니다. 끊임없는 불법 프로그램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11월 10일 업데이트 이후 바이러스 인펙션 모드와 기어 아레나 모드가 종료됩니다. 헤비머신건 모드가 UTC 기준 금, 토, 일요일로 오픈 시간이 조정됩니다. 오늘 준비한 11월 패치노트 미리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 발행될 패치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CM 양념치킨이었습니다. 다음 12월 패치노트에서 뵐게요. 안녕.